반갑습니다. 지금 뭐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무 대선증 예방 주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방 주사란 말은 성분을 뭐 어떤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소나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 대선증 방지하는 그런 약이죠 뭐.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나요? 있죠. 하여튼 산에 진달래 피고 이렇게 다니니까 되게 좋네.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 같아요. 외국인들도 일부 있고요. 한국인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외국인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 추세. 이제는 외국인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아무것도 할지 뭐 농사 짓는 데도 다 외국인들 하니까. 예예 그렇죠. 산에서 산에만 이렇게 다니시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건강에도 좋고 돈도 받고 좋죠. 네. 아 이게 나무에 하얗게 표시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 나무를 수간 주사했다라는 예. 표시로 쓴 거. 아 한 건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게 예. 나무 빼먹지 말도록 하고 빈틈없이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죠. 경계 구역 안에 있는 나무는 살아 있는 나무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고 리기다 소나무 이런 거는 제외됩니다. 죽은 나무라든지 리기다 소나무는 제외됩니다. 산이 얼마 정도 번에 작업을 하죠? 여기 저희들이 총 수주받은 건 100정인데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10정입니다. 소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예. 미안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저희 집 앞에 나무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We are getting together.